연세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지금 에비슨 가든에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에비슨 가든 어디 있는지 혹시 여러분들 눈여겨보신 적 있으실까요? 정문을 통해서 학교를 들어오시다 보면 우측편에 의료원과 또 학교의 경계선에 바로 이 에비슨 가든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계를 헐무면서 선한 일을 남기셨던 에비슨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올리버 에비슨 박사의 동상은 연세의료원 본관 앞에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의사선생님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낮에는 남대문에 있는 의료원에서 그리고 오후에는 또 신촌에서 연희전문학교의 교장으로서 그렇게 활동하셨죠. 올리버 에비슨 박사가 즐겨 인용하셨던 그 구절 우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인데 재활병원 모퉁이에 가시면 이 말씀이 돌에 새겨져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에비슨은 1893년에 사랑하는 부인 제니 반스 에비슨과 또 세 자녀와 함께 먼저 부산에 도착하고 그 이후에 서울에 왔습니다. 당시에 제중원, 광해원이 조선 정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것을 에비슨이 맡은 이후에 장로교 선교부가 그것을 이관받아서 본격적으로 병원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에비슨이 했습니다. 바로 그 에비슨이 그것을 이어받은 이후에 루이스 세브란스를 통해서 본격적인 지원을 받아서 병원을 크게 이렇게 1904년에 지었던 모습들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본관, 당시의 본관으로 쓰였던 스팀슨관 앞에서의 에비슨 부부의 모습이고 이렇게 많은 사역을 뒤로 하고 1935년에 42년 동안의 한국 생활을 마감하고 에비슨이 한국을 떠나게 되는 그 사진을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에비슨은 이렇게 해서 의료원의 치유사역과 그리고 그 교육사역을 한 것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언더우드 박사님이 안타깝게도 1916년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 사실은 전 이 에비슨 박사님이 이어서 그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연세에 그런 기틀이 마련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연희전문학교의 2대 교장으로서 에비슨의 역할 그리고 세브란스의 교장으로서의 에비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했던 경계를 허물면서 선을 실현하던 그 노력은 저는 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그 내용들을 실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하는 인종차별이 없고 종이나 자유인이나 하는 계급차별이 없고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성차별의 벽을 허물었던 그런 선의 가치를 실현하는 일을 에비슨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냐. 먼저 에비슨이 떠나면서 세브란스의 그 병원장의 자리를 소아과 의사였던 아들에게 물려줄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지 않고 인종차별의 벽을 허물고 한국인에 의해서 한국 의학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관 오궁선 박사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어서 벽을 허물었던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박서양이라고 하는 백정의 아들에게 최초의 외과 의사가 되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차별의 벽을 허문 그런 사례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1910년도에 최초의 여성 졸업생 간호대학의 김배세라고 하는 분에게 간호대학의 그런 교육을 받게 하고 최초의 여성 간호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을 뿐만이 아니라 남학생들만 주로 공부하던 그런 시절에 그 배우자들에게도 배움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모범천을 계획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성 고등교육기관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자대학의 설립 계획을 마련하기도 하는 그 기사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인종차별, 계급차별, 성차별의 벽을 넘어서 많은 선한 가치의 일들을 그런 경계를 허물어서 선한 가치의 일들을 했던 분이 올리버 에비슨 그리고 에비슨에게 많은 도움을 주면서 그 일에 협력했던 제니 반스 에비슨이었습니다. 연세가족 여러분, 에비슨 박사가 1935년 한국을 떠나기 전까지 마지막에 사무실 공간으로 쓰셨던 스팀슨관 앞에서 저는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떠한 선의 가치를 실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선을 실현하면서 낙심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삶터와 일터가 선한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한 역사가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막힌 담을 허물어 화해의 역사를 이루신 주님, 이 연세 동산에서 마주하게 되는 경계를 허물며 실현해 온 선의 가치를 기억 속에 떠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세 구성원의 삶터와 일터를 지키시고 우리 모두를 선을 실현하는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